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오후 6시 29분 코인 추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 6시 반이고 비트코인이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간만에 보는 6천K.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8천만 원 이상 갔다가 3천만 원, 3,200만 원까지 빠졌고요. 다시 6,000K 또 올라왔습니다. 정말 끝날 것 같은 이 비트코인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1억 5천까지 또는 2억 5천까지 올라간다는 다소 좀 허무맹랑한 말들도 있었지만요. 결코 그것이 꼭 허무맹랑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추이를 보자면 정말 그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3,500만 원, 3,200만 원, 3,300만 원 여기서 빠지지 않고 그때는 또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 시즌2가 끝났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불식을 하고 그때 손절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500, 5,600뭐 여기서 조금 추이를 보다가 3,500, 3,600에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렸습니다. 절대 비트코인 망하지가 않는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이제 갈수록 이 가상화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현재 시간 6시 32분. 6천만 원에서 고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대에서 6천을 깨기 위한 아주 이제 진통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정말 정도를 그리면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요. 아, 저 친구는 좀 추천하는 게 틀리구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감이 가능하실 겁니다. 보시면 최근에 추천드렸던 세럼, 세럼입니다. 정말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남긴 하지만 세럼이 지금 오늘 저희 이제 거의 목표가 12,000원 넘었죠. 제가 이거를 7,000원대 추천을 해서 12,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요. 충분히 지금 12,000원, 오늘 충분히 목표가 넘었고, 저희도 그냥 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익전을 하자. 현금을 좀 챙기자. 뭐, 요렇게 지금 저희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직전 방송에 추천드렸던, 코인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종목, 좋은 코인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에브리, 피디아입니다. 에브리피디아. 직전 24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26.6원까지 약 거의 한9%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고 거의 10% 급등했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초보 분들이 아니, 매도가, 뭐, 한 시간 정도 기회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 뭐, 이래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코인은요, 자기가 사놓고 매도까지 걸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본이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코인 펌핑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하고 약간 틀립니다. 주식은 위아래로 30%가 이렇게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지만, 코인은 상한선이 없어요. 반대로 밑으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인은 매수를 하시면 적정한 선에서 본인이 꼭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훌륭한 투자자고요. 그게 하나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기초도 모르시고 또는 본인이 모르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게 남 탓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봅니다. 자, 저희 네이버, 네이버에서 코리니 주식 카페, 코리니 코인 카페. 자, 이렇게 코리니 코인 카페라고 치시면 바로 저희 카페 나옵니다. 바로 코인 카페 나오고요.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브님, 새롬.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96만 원 많이 먹었죠? 예, 32% 수익 났고요. 예, 괜찮게 먹었어요. 자, 지금 32%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투게더님 보겠습니다. 역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알려준 대로 딱딱딱딱 스텝 바이 스텝 딱 밟아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코인을 또 추천을 뭐 다른 데 보면 뭐 10개씩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래 10개씩 추천해갖고 이게 됩니까? 물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아, 10개씩 추천하면 10개, 15개씩 추천하면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거? 그렇죠? 예, 저희는 많이 하면 3개, 4개입니다. 3개, 4개. 딱 핵심적인 코인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수익 났던 톤도 그랬고요. 제가 조금 욕심을 더 내다 보니 그러니까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수익을 좀 많이 낸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아이니 아버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니 아버님도 또 정확하게 또 수익 실현하셨죠. 매수 또 7,695원에 해가지고 아주 잘 따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주 일딸기님. 자, 강주 일딸기님도 자 축하드립니다.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웰더님, 자 웰더님 우리 이제 주식도 하시는 우리 VVIP 회원입니다. 예, 잘 따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박님, 대박님도 자 수익 꾸준하게 내고 계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캉이님, 코캉이님도 너무 이제 소액이라서 그러신데, 그래도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예, 오늘 가족들과 치킨 파티. 예, 정말,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거 얼마나 저기, 솔직하게 올려주십니까? 치킨 파티 하겠다. 한승현님, 예, 15%. 조금 늦게 샀지만, 어쨌든 150만 원 먹었고요. 수익 내는 게 그게 내 돈이거든요. 그리고 깜장콩님. 자, 깜장콩님도 뭐 이렇게 매도하세요 문자 받고 즉시 매도 완료. 남들은 차트 뉴스 카페 검색할 때 VVIP님들은 오늘도 한가하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말 써주셨고요.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볼게요. 뮬리님, 자 뮬리님도 축하드립니다. 예, 매도 다돼 있죠. 매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코리니 코인 카페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바로 나오고요. 여기 나와서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꼭 카페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은 완전히 많이 빠진 종목, 빠진 것들 또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것들, 예,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것들, 요렇게 이제 추천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완전히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예,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반등을 보고,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까지도 저희가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지금은요, 기다리는 매매를 조금 하셔야지 따라 들어가면 정말 자기가 운이 좋으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대부분 다 물린다 봐야 돼요. 예, 윗꼬리들이 다 거진다 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고요. 자, 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번 펌핑이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고, 자, 여기서 바로 다음 날에 음봉이 나왔죠. 예, 음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꼬리가 길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떨어지면 밑에서 계속 받아먹는 거죠. 예,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윗꼬리 시계 한번 나왔고요. 펌핑 세게 한번 나왔고, 밑에서 다시 다음 날 음봉이 나왔지만 그대로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봉이 나왔고요. 자, 이런 코인들, 이런 종류, 이런 유형들은 급등이 다시 한번 짧게 나온다. 조만간에 짧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935원이고요. 예, 935원이고, 매수 추천가는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960원까지 보겠습니다. 960원까지. 예, 이거 충분히 살수 있는 구간입니다. 960원까지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은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 라인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650원 정도, 예,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매도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매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아울러서 저희 코린이 대박반에서 현재 코인 관련해서 VVIP 그룹이 있으니까요. 저희 톡방을 남겨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코인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디테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리딩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그룹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확인하신 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